하얀 거, 노란 거, 조금 거뭇거뭇한 거. 방울토마토 먹었는데 여기 방울토마토가 무지개 방울토마토라고 해서. 안녕 여러분, 이번에는 이거 먹어볼 거예요. 맛있겠죠? 이렇게 미니 식빵? 미니 식빵에다가 이거는 크림치즈고요. 왜 이래? 머리가 안 돌아가지? 미니 식빵에 크림치즈고 이거는 땅콩버터 발랐어요. 그리고 토마토, 토마토 주스 갈았거든요. 생 방울토마토 주스랑 같이 먹을 겁니다. 주스 먼저 마셔볼게요. 아, 이게 뭘로 가는 거냐면 이거 방울토마토 샀는데 이거 방울토마토가 무지개 방울토마토라고 해서 색깔이 다섯 가지가 있는 방울토마토거든요. 짠, 이렇게 빨간 거랑 조금 어두운 거, 그리고 노란색, 하얀색, 주황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있는 방울토마토인데 이 중에 요거 세 개만 갈았어요. 하얀 거, 노란 거, 조금 거뭇거뭇한 거. 한번 맛을 봐볼게요. 맛이 어떨지. 너무 맛있어요. 엄마 생각난다. 이거 믹서기에다가 얼음이랑 물이랑 믹서기에다가 얼음이랑 물이랑 방울토마토 그리고 꿀 넣어서 같이 갈은 거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걸 왜 갈았냐면 이거 방울토마토를 먹었는데 이거 다섯 가지 색깔마다 맛이 다 다르거든요. 이거 빨강색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희한하게 색깔이 주황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연해질수록 방울토마토의 맛이 연해지는 거예요. 약간 물탄 방울토마토 느낌? 색깔이 연해질수록 맛도 점점 연해져서 이 하얀 거는 진짜 좀 밍밍하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기에는 맛이 너무 없어서 차라리 꿀 넣고 갈아버리자 해서 갈았는데 확실히 꿀 넣어서 같이 갈으니까 맛있네요. 나머지 얘네도 다음에 갈아서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빵 먹어볼게요. 크림치즈부터. 고소해. 이거 빵이 그 빵 테두리 겉에 러스크처럼 씹으면서 막 부스러지는데 이 크림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그 부스러진 애들이 같이 이렇게 반죽이 되면서 너무 맛있는데요? 이제 땅콩버터. 제가 땅콩버터 좋아해가지고 빵에도 발라먹고 파프리카도 찍어먹고 방울토마토도 찍어먹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땅콩버터를 여기다가 발라먹으니까 좀 많이 텁텁하네요. 빵 자체도 되게 버석버석한데 이게 땅콩버터랑 같이 만나니까 목 막히는 맛?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맛있는데 먹기 힘든 맛? 먹기 힘든 식감? 크림치즈는 아 크림치즈는 진짜 맛있어요. 크림치즈도 많이 할 걸 그랬다. 크림치즈랑 먹으면은 너무 신기하게 목도 안 막히고 너무 잘 어우러져가지고 딱이에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크림치즈랑 땅콩버터랑 섞어봤거든요. 이거 먹어볼게요. 맛있다. 이게 크림치즈랑 땅콩버터랑 반반씩 발라서 먹으니까 이 땅콩버터의 고소함도 살아있으면서 씹고 넘기기도 편하고
뭔가 새콤하면서 맛있네요. 어, 섞어 먹어도 맛있네. 아, 크림치즈 너무 맛있다. 이거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거든요. 여기에 휘핑크림 얹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빵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빵이. 이거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칼로리도 되게 낮아요. 참치 올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치즈랑 햄 이 모양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딱 얹어가지고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활용도가 아주 높은 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음식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거 먼저 드세요? 아니면은 좋아하는 거를 아껴뒀다가 나중에 드세요? 저는 음식이 있으면은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먹어요.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다 먹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이렇게 1, 2, 3, 4, 5, 5 가지가 있으면은 제일 좋아하는 거 먼저 먹고 나머지 4개 중에 그 다음으로 제일 괜찮은 거 먹고 3개 중에 제일 괜찮은 거 먹고 2개 중에 더 괜찮은 거 먹고 그리고 하나 남은 거 먹어요. 제 맛없거나 싫어하는 걸로 배치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다시 발라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먹기가 너무 힘들다. 여기 남은 거에 크림치즈 좀 발라볼게요. 짠! 여러분 다시 이렇게 발라왔어요. 맛있겠죠? 이거야. 나중에 여기다가 진짜 휘핑크림 올려가지고 먹어보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올려도 맛있을 것 같아요. 투게더 이런 거 아니면 녹차.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빵을 두 개 해가지고 빵과 빵 사이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두껍게 넣는 거예요. 엑설런트도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맛있지? 저는 음식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딱 제 스타일입니다. 이 목막힘을 이 새콤달콤한 토마토 주스가 채워주니까 또 최고네요. 어 차가워.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살 때 엄마가 이렇게 토마토 자주 갈아줬었거든요. 토마토에 꿀 넣어서 갈아주거나 아니면 바나나에 꿀 넣어서 갈아주거나. 엄마가 생각나네요. 엄마 보고 있어. 문득 든 생각인데 저 진짜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접시도 친구가 준 거고 이거 컵도 친한 언니가 준 거거든요. 고마워 보람아. 고마워 미미 언니. 그리고 이건 엄마의 레시피. 역시 인간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다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어, 배부르다. 어, 갑자기 훅 배부르네요. 물배 찼어요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 쓰면 안 되는데 그 빨대를 빨리 사야겠어요. 유리 빨대를. 제가 친구한테 예쁜 컵이랑 유리 빨대 선물로 줬거든요. 근데 정작 나는 없어. 저도 빨리 사야겠네요. 잘 먹었습니다.